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주세요. 이 새끼가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지금 뭔가 쇼핑 욕구는 여기 있는데 신상들이 나올랑 말랑해서 오늘은 2024 운동화 살까 말까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저는 스니커즈 전문가도 아니고 지극히 제 취향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본 컨텐츠예요. 인트로 길면 재미없다. 그럼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2024 트렌드 편에서 레드가 트렌드 컬러이기도 했고 뭔가 레드 컬러감 자체가 뭔가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레드를 넣기 힘들다 하신다면 이런 작은 파트에 레드를 넣어보는 거죠. 이것도 너무 튀지 않고 적당히 귀여운데 그런데 확실히 삼바 붐은 남성 시장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좀 슬림한 스니커즈를 자주 신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삼바 꼭 추천해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음 제품은 오! 제 구매 리스트에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지 하면서도 빈티지한 감성 옷을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매칭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슈즈에서는 안쪽 삼선 라인이 주황 포인트 들어간 게 그게 좋았어. 냄새가 난다. 내 거 같은 냄새가 난다. 개밥 섞는 냄새나. 특히나 콜라보 제품이라 한정판 느낌도 들고 아더 컬러는 조금 더 가격이 싸긴 하지만 저는 요 컬러가 탐이 나긴 합니다. 아, 다음은 요. 사실 얼마 전 민디터가 내돈내산에서 브라운 컬러를 신고 있더라고요. 컬러 조합은 예쁜데 뭐랄까 조금 그린 컬러감 쨍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와플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로 그린 컬러감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쨍한 컬러감의 그린보다는 삼선의 이제 그린 컬러 포인트 이런 거 저라면 그럴 것 같네요. 다음은 아 세모 또 되죠? 사실 신발만 보면 참 예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오니츠카, 삼바 이렇게 슬림한 쉐입감들의 스니커즈들이 붐이 오고 있는데 요 푸마 스피드캣 여기 앞코에 로고가 들어간 LS 모델은 리셀가가 쭉쭉 오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나온 요 OG 모델은 아직 따끈따끈해서 그런가 뭐 재고도 조금 있고요. 근데 또 슬림한 쉐입감의 슈즈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옷장이어야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옷장과 맞진 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에어포스를 진짜 자주 신어요. 너무 볼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그 중간선이라 저는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살짝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막 FW 시즌에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고! 했겠지만 컬러감이 살짝 좀 따뜻한 감성이 물씬 나는 거야. 그래서 요 컬러만 비슷한데 나이키 솔씨가 누리끼리하게 들어간 그거 그게 조금 더 산뜻한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버건디, 전체적으로 네이비 요 컬러도 탐이 나긴 해요. 컬렉터로서 뭔가 괜히 갖고 싶어. 다음은 저에겐 노. 요즘 슬슬 핫해지고 있다는 폼포진. 제 눈에는 에어팬이 업템포 요런 감성으로 다가오는데 평소에 그런 신발을 자주 신으신다면 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옷장과는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뇌이징 되면은 또 괜찮아질 수 있어. 다음은 킬샨 제품. 저는 개인적으로 오. 깔끔 담백한 옷을 입고 살짝 미니멀하면서도 나이키 수시가 들어간 그런 스니커즈를 입었을 때 오는 그 감성이 저는 좋은데 나이키 덩크 뭔가 스포티함이 좀 세단 말이죠. 하지만 얘는 깔끔한 선에서 그 나이키 로고만에 주는 그 감성이 있어. 1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 이게 사실 세모인 이유는 사실 핑크 뉴발란스는 에메레온 도르 콜라보 제품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리셀가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분들께는 혹할 수 있는 슈즈 컬러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게 다른 996과 다르게 발매가가 좀 센 편이었는데 지금 사이즈별로 좀 보면 정가 이하로 구매 가능. 개인적으로 크림진 혹은 연청 그런 거 활용하기 좋을 신발이긴 하네요. 저거 피터 오빠가 신고 있었는데 예뻤어. 에메레온 도르 콜라보 제품이 너무 갖고 싶어. 아 이 새끼 패션 좀 아는구나. 얘는 저는 노. 올컴에 메탈릭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뭔가 저는 이 메탈릭한 요소가 엄청 예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올컴 신발을 찾는다면 410V5 아니면 A6 대체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요건 노. 다운도 콜라보라서 가격이 엄청난 것 같긴 한데 뭔가 정가에 구매 가능하면 예스 하겠지만 뭔가 40만원 주고 사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기존 2002 버전도 충분히 예쁜 제품들 많거든요. 그래서 패스. 다음은 예스. 개인적으로 530도 좀 이지하고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다 생각을 하는데 얘는 살짝 감성 한스푼 들어간 느낌? 요거한테는 2배까지 가격 올라갔다가 이제 정가 이하로 구매 가능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 밑창 무릎끼리 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랑 취향 비슷하시다면 그거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요 젤 퀀텀 요거 착화감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색감 컬러 조합 아 제 취향이기는 해요. 하지만 비슷한 느낌 비슷한 컬러 1130 한국 맞아 익스클루시브. 그래서 저라면 코리안 익스클루시브 제품으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 발매될 때 예쁘다 생각하긴 했는데 리셀 가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콜라보 제품만의 감성, 특별함 있지만 저는 저 돈이라면 두 제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정가 이하, 정가 근처 아식스 실버 슈즈들 많으니까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 로아 하이킹 카타리나 감성 좋죠. 룩북에서도 자주 보이고 곱창진 팬츠랑 매칭해주거나 고프코한 맛 너무 살리기 좋은데 아 가격 와, 뭔가 정가 이하여도 망설여지는 가격일 것 같고 트래킹화 느낌으로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 자 다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 요런 감성의 슈즈 대체템 있나 싶은데 가격대도 정가 언저리로 구매할 수 있고 요런 감성대에 이 오클리 제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품이 있나 개인적으로 싶어요. 하지만 개인의 옷장과 이거 매칭 잘 되려나 내 옷들과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 제품 자체는 유니크하고 벌키하고 예쁘긴 해요. 하지만 요즘 정가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야스이로 그 볼드함을 원하신다면 야스이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0만원 이상을 태우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 사실 그런지한 디테일과 별만 보고 했다가 가격 보고 노! 유니크한데 살짝 그런지한 무드에 반스가 사실 있거든요. 그 테이프 붙여진 그 무드에 저라면 그걸 더 고려할 것 같네요. 오! 예쁘긴 해. 아른아른할 것 같긴 하다. 다음은 개인적으로는 오! 청춘한 콜라보 따끈따끈 신상인데 앞뒤 컬러감이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좋네요. 저 그린 컬러감 딱 눈에 띄네. 해체적인 느낌도 나면서 그런지한 느낌도 나서 제 취향에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정가 근처로 구매할 수 있다면 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 의견이 들어간 신발 살까 말까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얼른 SS 시즌 신상들이 후루루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 푹 쉬시고 저는 따끈따끈 신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촬영 당일은 설 전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올해 저 용돈을 줄까? 안 주시더라도 한번 절은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